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LG엔솔이 4680 배터리 양산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같이 내용 알아보시죠.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사이버트럭을 주당 1400대를 생산하고 있고 사이버트럭 대당 배터리 용량 120kWh를 감안하면 기가 텍사스의 4680 배터리 생산 캐파는 연산 9기가 정도 계산될 수 있습니다. 지난 1분기 6기가 정도였으니 50% 정도 늘어났다는 말은 맞습니다. 다만 수율은 1라인 설계 캐파가 20기가라면 45%이고 근데 지금 라인은 양극 급한 라인이 없으니 이걸 설계 캐파라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가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에게 테슬라 공장 견학을 시켜주는데 배터리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 보니 4680 양산을 당장 포기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파나소닉 합작 포함 4680-2170-1865입니다. 해외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LG엔솔의 컨퍼런스 콜이 궁금합니다. 한국 오찬 공장에서 새로운 4680 배터리 라인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내부 점검 및 고객과의 일정 협의로 인해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초 8월 양산 예정이었으니 조금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테슬라 사이버 트럭 생산에 LG엔솔이 도움을 줘라 하는 느낌입니다. 7월 23일 정근창 LG엔솔 부사장은 SNE 배터리 데이 2024에서 차세대 배터리 개발 현황 및 전망을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온통형도 차세대 전지로 46파이 시리즈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21파이로 주로 대응했지만 최근 화두가 된 46파이 라지셀도 올해 양산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상황을 보면 인프라, 하드웨어, 장비 세팅과 대량 생산을 위한 샘플 승인이 내부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정 부사장은 고객에 따라 양산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고 21파이에 이어 46파이가 되면서 다양한 사이즈의 원통형 제품을 향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콘콜 내용을 보면 약간의 느낌 차이가 있는데요. 4680 배터리 개발 양산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과 현재의 수주 상황이 중요하죠. 오창 내 양산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내부 정비 및 고객사와의 협의. 여기에서 내부 정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설계 결함입니다. 자, 그런 것은 아니겠죠. 아니면 고객사와의 협의 등 고객사에서 원하는 규격가의 차이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조건부 생산, 단기간에 불량 선별 등을 통해서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수정되면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에 양산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일단 국내 오창 공장에서 대응하는 고객이 있을 수 있고 미국 고객들 같은 경우 오창에서 공급하다가 애리조나 공장이 26년 완공되면 그때 미국 애리조나 공장으로 전환하겠죠. 사실 우리는 테슬라 공급 여부 및 일정을 알고 싶습니다. 테슬라 등의 납품 예정인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을 시작해 차츰 확대 생산을 추진하겠다는 목표이다. 아직 수율이 완전히 올라왔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일단 양산을 시작한다. 이 정도면 대략 수율이 80%에서 시작됩니다. 테슬라의 양산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램프업에서 90%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신규 라인 준비가 마무리 단계이다. 그리고 이미 확보된 고객사, 테슬라로 추정되죠. 다수의 고객사도 있다. 여기에는 4680 외에 46 시리즈도 납품 협의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추가의 다수의 고객에 언급된 것이 여기에서는 리비안입니다. 리비안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24년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캐파 가동률을 극대화하겠다. 고정비를 줄여야 하죠. 4680 양산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기술로는 건식 정근 공정의 파이로트 라인을 구축하겠다. 아직 지금은 LG엔솔이 건식 정근 공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6 시리즈 등 신규 제품의 적극적인 수주를 진행하겠다. 하반기부터 4680이
핵심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LG엔솔이 건식 전극 제조기술 관련 특허를 다량 보유하고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보면 테슬라의 4680과 건식 전극 등 기술 관련해서 어떤 관계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양극 전극을 공급하는 등 다소 특이한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LG엔솔이 특허를 문제 삼겠다고 하는 것도 보면, 그리고 건식 전극 특허가 많고 아주 구체적이라 타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테슬라는 건식 전극을 어떻게 생산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테슬라가 최초의 건식 전극에 적용한 장비가 중국산인 걸로 보입니다. 현재 양극에 건식 전극을 적용하고 테스트한다, 사이버트럭에 넣어본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자, 이 단계가 현재 샘플 단계로는 C라고 합니다. C 샘플이면 양산 직전을 말합니다. 보통 D까지 넘어가면 양산이 확정되고 SOP가 진행되면 수율이 80% 이상 나와야 됩니다. 테슬라는 조금 다른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C 샘플이라고 해서 양산성이 확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자, 여기에 이 장비의 생산성 캐파가 나와 있는데요. 폭이 450mm이고 분당 50m를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습식 방식의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분당 100m 속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폭이 1200입니다. 건식 전극 450에 1200, 속도가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습식 공정의 생산성이 4배 정도 됩니다. 수율까지 감안하면 10배 정도 생산성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자, 이러니 건식을 해도 비용 절감이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 기술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추가로 한국 4680 배터리의 구조도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배터리들의 구조 및 분해 같은 미국 몰로 라이브 같은 콘텐츠도 필요한데요. 한국이 배터리 강국인데 이런 것이 없으니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런 콘텐츠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콘텐츠입니다. 저도 하고 싶지만 비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4년 7월 공개된 LG엔솔 특허를 봅시다. 그냥 원통형 리튬 2차 전지라 되어 있죠. 자, 여기 서두에 4680 대용량 원통형 전지에 대한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요. 전지가 대용화될수록 전지 내부의 발열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폭발 위험성이 커진다. 그리고 출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급속 충전에도 불리하다. 그리고 양극재는 단입자 형태의 양극 할물질이 유리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4680 배터리가 잘 안되는 본질적인 요인들이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단계가 현재 있는 것이죠. 아, 여기 특허에는 4680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대용량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림을 보고 유추해 보면 1865와 2170의 구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 보면 딱 46 시리즈 구조로 보입니다. 특히 여기 하단부는 테슬라 4680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특허도 7월 16일 공개되었습니다. 여기도 딱 크기 비율이 4680입니다. 상단과 하단에 보면 멀티탭 구조가 보입니다. 탭을 모아서 용접하는 형태죠. 일반적으로 2170은 탭이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도 LG엔솔과 비슷한 구조죠. 자, 이건 2170-1865에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구조로는 각형 종가의 기술로 비슷하게 원통형에 벤트 구조를 넣어서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이 벤팅 구조는 테슬라는 없습니다. 상세 기술은 추가 스터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어떻든 한국 LG엔솔 삼성 SDI의 4685 원통형 배터리 생산은 현재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46 시리즈를 향후 더욱 지속 발전시키길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